찾아봐도 당신 같은 사람 없어. 행복한 사랑에 빠져서 시에 마음 마주 대상형 한 발짝 더 가까이 왔어요. 오고 가는 눈길 속에 가버린 내 마음을 저 불빛 아래 저 빛이 아래 쉬었다가 될까요. 사랑하기 좋은 야, 봄에 맞춰서 한복 씨가 왔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봄 씨 아니요. 반갑습니다. 잘 네. 지내셨나요? 예. 저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얼굴 지금 미스트 뿌렸습니다. 아, 별일이야. 잠깐만 기다려요. 저기 네. 진주에서 오신 팬이 계시는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네, 지금 한 4시간 동안 꽃다발을 만드셨대. 세상에. 예. 가지러 아이고. 갑니다. 네. 여기 근처에 꽃집이 없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멀리 진주에서 오셨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어. 그러니까. 아우 진주에서 제 고향에서 이렇게 또. 믿든 봄 한봄 가수님. 믿고 듣는 봄. 네, 믿든 봄 한봄 네. 가수님. 예. 봄나라 팬카페. 봄나라 팬카페. 예. 아 그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분홍색을 네. 제대로 맞췄네. 아니 한봄이 왜 좋아요? 여쭤봤더니 말해 뭐합니까? 노래 잘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좀 전에 그렇게 안 했는데. 말해 뭐합니까? 이렇게 안 하고. 고마워 시연아 노래 잘하잖아요. 네. 네, 아니 실제로 이 경남 지역에서는 행사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한봄의 인기가 대단하대요. 네. 어 그런가요? 제가 경남에서는 유명한데 아직 논산에는 조금 안 유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봄 아시나요? 어 알아요. 사랑해요. 난리 났어요. 감사합니다. 뭐 요즘 뭐 한봄씨를 누가 모르겠어요. 다들 네. 알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를 뭐 누비고 다닐 만큼 정말 바쁜 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거 논산 딸기 축제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딸기 축제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요. 딸기 향이 너무 상큼 달콤한 것이 네. 저절로 나도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기가 막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딸기는 뭐 제가 정말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이거 논산 딸기 축제 제가 진행 참 여러 번 했지만 올 때마다 언제 먹어도 변함없는 맛이 논산 딸기의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또 봄 씨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좀 이런 곳에 좀 짓궂게 네. 즉석에서 좀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딸기라는 두 글자로 네. 이행시가 혹시 가능할까? 진짜 딸기를 좋아한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제가 당황스러운 걸 조금 많이 당황스러워하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수진 씨가 운 한번 띄워주세요. 딸! 딸기 하면 역시 기! 기가 막힌 논산 딸기가 최고지! 잘한다. 잘 넘어갔다. 즉석에서 잘 넘어갔습니다. 즉석에서 이거 했는데 이게 되나? 이덕진 씨 그러면 딸기 예. 운 띄워드릴게요. 딸! 아니요 저는 해봐요. 딸기 뭐? 딸! 딸기는요? 기! 기가 막힌 논산 딸기가 최고지요. 저랑 똑같아요. 아, 제가 똑같나요? 똑같아요. 수진 씨 한번 해봐요. 수진 씨, 수진 씨, 수진 씨, 수진 씨. 노래로 여러분께 선물해 드려야 되잖아요. 한번 해봐요. 딸. 딸. 딸기 하면 역시 기가 막힌 논산 딸기지. 네. 다 똑같네요. 아, 우리는 일맥상통, 일신동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봄 씨 노래 계속해서 이 봄바람을 타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노래를 한번 또 달려가 볼까요? 다음 곡은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라는 욕심 없이 살자라는 뜻을 담은 여여라는 곡을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여 그거 좋지요. 자 한번 시가 부릅니다. 여여 살아가야지 살면은 얼마나 우리 산다고 이르시니 아름다운 그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 부추로구나 가진 사랑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 좋아요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내 당초 못 하나 달랐더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Oh, oh, oh.
고맙습니다. 아,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어떻게 즐거우십니까? 감사합니다. 논산 딸기 축제에 와보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가 트로신이 떴다에서 여러분들이 한 봄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내장산이라는 곡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내장산? 네, 불러보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 그녀 가을이 물들면 내게 덮친 시간을 찾아올까 나 어느 꿈이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어내고 가을빛 물들면 내게 덮친 시간을 찾아올까 나 어느 꿈이 나를 찾아 조금 나십니까 여러분? 한 번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또 이찬아님 팬분들이 이렇게 또 핑크색을 또 맞춰 입고 계시니까 또 핑크봉을 들고 계시니까 딸기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시죠?
감사합니다. 멘트를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곡 메들리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한 부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논산 딸기 많이 많이 애용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냥 계시면 추우시니까 박수 한번 쳐볼게요. 동동 그루브 한 통만 사면 운동 내가 걷다 놓으니 지금은 잊혀진 추억의 이름 어머니의 동동 그루브 바람이 문풍지기에 울고 가는 밤이며 내 원수들 고불면서 넌 시작이며 서러웠다 너머니 아름다운 빛에 같이 할게요. 아미 생각 아미 생각 아미 생각 나를 울린다 신이루 사랑이여 아미세야 아미세야 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세상사 나 잘났다 거품 소리에 눈가에 기슴 맺히지네 어리버리 가죽만 없었다 버리 말로 어리버리 수많은 나를 잃은 머리 가슴에 안 만들었네 무명정 충분히 하옵소서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수기를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하늘 문틈 새로 새어두는 바람에 떠다치는 꽃 냄새가 나를 울리네 자 갈게요! 가야 해 가야 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